어렸을 적의 느낌 들지 않아? 아니, 이런 거는 좀 걸을 수 있겠어. 근데 막 모래바다, 흙바닥 이런 데를 걷는 사람이 있어.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. 인천대공원 가니까 그러더라고. 질퍽한 진흙을 밟으려니 발이 무리가 살짝 온 건지 잠깐 통증이 왔어요. 조물조물하니 금방 괜찮아져서 발길을 계속 고고고고. 나 이거 유튜브 올린다. 원천이는 많이 걸을 거래. 요새 이거 진짜 좋아가지고. 니네들 발 다 나온다 유튜브에. 재밌어. 근데 이거 그늘이라서 이게 황토 색깔이 안 나와. 색깔이 조절하면 돼. 편집하면서. 여기가 나무 밑이 그늘이라서. 빛 반사 때문에 그래. 이게 있잖아. 흙이 걷는 것보다 이게 운동이 꽤나 된다? 힘드네 이것도. 이거 이제 막 발바닥이 화끈화끈할 것 같이 들어가면. 그래 잠도 잘 와. 응? 잠이 잘 온다고. 잠이 잘 와? 어 푹 자. 그러고 있잖아. 이게 황토물이 들어가지고 이게 한 며칠 간다? 발바닥에? 발에 머드 마사지도 되겠네. 아 이런 흙바닥은 싫어. 아 촉감 안 좋아. 아, 뭐 안 좋을 게 뭐 있어. 싫어. 이런 촉감 싫어. 얘는 어디 갔나? 아, 세근이 안 걷지? 세근이는 밖에서 신발 안 벗는다고? 세근이는 안 한다는 거야? 정훈이 뭐, 여기 있고. 얘는 맨발로 안 걷는다고? 여기는 24시간 개방이지? 응. 그 밤 10시에도 막 어떻게 올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. 아 이거를? 그러니까 옆으로 들어오나? 진흙 밟기를 체험했어요. 질퍽하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주춤했고 걷고 난 후 아프면 어쩌나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. 결말은 귀가를 하여 따뜻한 물로 바를 씻고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느낌을 생각하니 나쁘지 않았어요. 효능이 있긴 한가 봅니다. 피곤했지만 몸이 가벼운 느낌 그리고 발이 시원하고 무릎도 편안했고 다음날 아침이 상쾌했습니다. 좋다니까 해모. 근데 하고 나면 진짜 좋다니까. 아유. 얘 여기 이렇게 자꾸 와 이쪽 뒤로. 어? 여기. 여기 우리가 이거 하고 나면 많이.